오케이,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시라고 네, 이렇게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는데 좀 더 나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따라 하시면 돼. 자, 지금 챕터 방금 발음이 왜 그랬죠? 네, chapter 7 여기 가정법하고 화법인데 오늘은 가정법 할게요. 오케이? 가정법만 해도 시간 충분하니까 오케이? 가정법 할게요. 그리고 요거 주말에 지금 각자 개인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문을 잠깐 안부도 좀 확인하고 진도 어디까지 잘 픽이 돼 있나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할 테니까 물론 뭐 귀찮은 거 아는데 잠깐 정도 시간 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내일 중으로 연락 드릴게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지금 약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드리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네, 다 열심히 수행하시고 자기 공부 자기가 잘 챙기셔야 돼. 안 그러면 조금 위험할 거예요. 오케이? 자, 우선 이거 가볼게요. 가정법부터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시험에 가정법이 등장할 텐데, 아, 근데 지금 여기는 그 중3 문법 마무리하는 거니까 우선 가정법 갑니다. 자, 우리가 크게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네. 뭐, 가정법 미래도 있고, 막 있는데, 우선 요거 두 개가 아마 위주로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개 한번 위주로 보시자고. 오케이? 자, 우선 가정법의 우선 형태부터 가볼게요. 형태. 형태는, 요렇게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뭐였죠? 네, 동사 원형. 이렇게. 우선 이게 가정법 과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요거, if 주어, had pp 주어 마찬가지로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 오케이? 우선 요 기본적인 형태 좀 외워주시고 아셨죠? 저거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요거 가운데다가 요 자리에는 둘다 똑같이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 내신 때 했던 거 아마 기억날 텐데, 요 형태 일단 반드시 외우세요. 오케이? 근데 반드시 외우시고,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여기 동사를, 과거형 동사를 쓴다. 동사의 과거형을 쓴다. 됐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가정법 자체가 직설법에 약간 반대잖아? 가정법이 뭐야? 아, 뭐 내가 뭐뭐 하면 뭐뭐 할 텐데, 약간 내가 뭐뭐 하면 뭐뭐 할 거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지금 현실이 아닌 상황을 가정하는데 너무 강한 어조로 하면 저 뭐지? 저 밑도 끝도 없는 저 자신감 뭐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약간 아,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내가 새라면 날 텐데,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그, 요 부분을 약간, 그렇다고 과거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약간, 어조를 약간 죽이는 거야. 약간 톤 다운해서, 요렇게 과거 동사형으로 쓴다.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타내는 시점 자체는,
시점은 얘는 네, 비과거. 비과거 언제라고 그랬죠? not 과거, 현재나 미래, 지금이나 조금 있다가. 아, 내가 새라면 날 텐데 언제? 지금 아니면 좀 이따 집에 갈 때 날 거라고. 오케이? 이렇게 if 주어 과거 동사형을 나타내면 아,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 얘가 지금 좀 있다가 그걸 하고 싶구나. 오케이? 얘는 간접법 과거 완료는 나타내는 시점이 네, 말 그대로 과거. 오케이?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과거에 시작하고 과거 끝났죠? 이때 이걸 했었더라면 그때 뭐뭐 했었을 텐데,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요거를 막 둘이 섞어서도 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지금 날 텐데, 이런 식으로도 쓴다고. 그런 게 이제 혼합 가정법인데, 지금은 딱 요 두 가지만. 오케이? 가정법 과거 하고 과거 완료, 얘네 둘의 이름은 왜 그렇다? 여기 과거형 동사 때문에 얘는 가정법 과거라 그러고, 얘는 여기 헤드 PP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 가정법 과거가 나타나는 시점은 언제냐? 지금 또는 조금 있다가. 내가 새라면 날 텐데 언제? 지금 아니면 조금 있다가. 가정법 과거 완료, 내가 새였었더라면 날 텐데 언제? 과거에. 오케이? 이거 문제 안 풀어도 되니까 일단 이거 무조건 외우세요. 오케이? 이거부터 외우고 시작하면 아마 편할 거예요. 그리고 출제 포인트는 지금 여기죠. 여기에 정확히 과거 동사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리고 보통 B동사이면 이 자리가 B동사이면 네, were라고 씁니다.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이런 식으로 was 쓰면 안 되냐고?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여기 아마 보시면 다 word 나올 거야. 그리고 막 was를 쓰면 틀렸다고 하고 막 할 텐데 여기 미국 사는 친구들은 was 잘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알아만 두세요. 아, 둘 다 쓰는데 한국에서는 word 써야 되는구나. 적어도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건데 이거지. 너 네 개 중에서 못 쓸 거야. 내가 새라면 날 텐데, 날 수 있을 텐데, 얘는 약간 의지를 나타내죠. 날아야만 할 텐데, 의무를 나타내고, could, 가능성, 날 수 있을 텐데, 얘는 아마 날 수도 있을 걸, 약간 추측. 조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추측이긴 한데, 쟤네 네 개가 약간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라. 오케이? 그래서 뭐 다, 뭐 아무거나 써도 되고, 아니면 엄격하게 뭘 써야 된다고 주어지면 아마 한글로 뭐가 주어질 거야. 날 수 있을 텐데, 뭐 우드나 쿠드 이런 거 써야겠죠. 날아야만 할 텐데 그럼 뭐 슈드 써야 되겠고, 날 수도 있을걸? 뭐 마이트 써야 되겠고, 그런 조동사의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는데 그거 아니면 마음에 드는 거 쓰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는 뭔가가 주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쓰시면 되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요거죠. 출제 포인트가 여기죠. 헤드의 PP 그리고 여기 두 개. 동사 원형 쓰고 여기 have pp. 출제 포인트는 여기 요 부사절 if 주어 접주동 부사절의 요 동사형, 그 다음에 조동사의 의미, 그 다음에 요거 뒤에 얘네들. 얘로 끝났으면 보통 얘일 거고, 얘로 끝났으면 보통 얘일 거라 둘이 합쳐서 써도 되긴 한다. 근데 지금은 둘 중에 하나 딱 뒤에 요거면 아 가정법 과거 완료, 뒤에 동사 원형이면 아 가정법 과거. 오케이? 요거부터 좀 깨끗하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연습 먼저 하시고, 이거 딱 외우고 외웠다고 생각하면 빈 종이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시고 이거 다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 오케이? 이거부터 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칠판 좀 지우고 갈게요. 칠판도 네, 새 겁니다. 그래서 잘 안 지워진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자, 합니다. 네, 버벅거리지 마세요. 이러는 거. 자, 가정법 합법 202번서부터 시작할게. 다음 이거 괜찮네. 이렇게 하니까 다음 글에 우리말 영어로 옮긴 것 좀 알맞은 것은 I didn't do well on my English. 나는 영어를 잘하면 좋겠어.
얘 지금 영어 잘해 못해? 못하지. 그래서 앞으로 뭐뭐 하고 싶지. 지금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반대를 써야 돼. 그래서 쓰는 게 지금 요거 I wish 가정법. 뭐 이런 게 굳이 따로 있습니다. 아, 내가 새라면 날 텐데 내가 지금 뭘 소망하고 있는 거야? 새가 되고 싶다고 소망하고 있죠? 현실의 반대를 소망한다고. 그래서 얘도 I wish 쓴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한다? I wish, I 과거동사. 지금이면 과거동사. 과거에, 아, 내가 과거에 뭐였으면 좋았을 텐데 I wish I had been. 그러면 과거. 똑같아요, 그거는. 그럼 잘 봐. 여기 다 I wish, I hope. 나는 희망한다, 소망한다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I 다음에 뭐라고? 과거동사. 근데 우리나라 뭐? were. 둘 중 하나가 되겠지? I hope I were good. 아, 근데 네, 이거 안 써요. I wish, I hope 가정법은 또 따로 없대. 그죠? 그래서 I wish. 그래서 과거동사 1번. 오케이? 네, 별거 없죠. 여기 102, 202번에 좀 아까 썼던 I wish 가정법. 요거 하나 써놓으시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시험에 잘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3번. 만약 내가 부자라면 날 갈 수 있을 텐데. 언제? 얘 지금 언제 떠들고 있어? 지금 떠들고 있지. 부자야 아니야? 아니지. 현실의 반대. 그럼 여기 접 뒤에 주동 동 현재 안 돼. 과거 하나 둘 중에 하나겠죠. I 아까 뭐였어? 우드슈드 쿠드 마이트. 네, 정답 4번. 이렇게. 네, 별거 없죠. 내신 때 아마 한번 했어서 금방 문제는 아마 금방 풀 수 있으실 거고, 여기 보면 지금 가정법이 양이 많은데 다는 안 할 거야. 다는 안 하고 한 230번 정도까지 제가 같이 해드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출제 포인트, 과거 동사 자리 뒤에 조동사의 의미,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인지 have pp인지 주의하면서 쭉 한번 풀어보시고, 전에 말씀드렸던 데도 풀고 채점, 수강 풀고 채점,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때 질문하시라고. 아셨죠? 했잖아요. 자, 갑니다. 204번 갈게요. 네, 다음 문장에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 would have kept a diary in English every day. 영어로 일기를 매일 썼을 텐데. 밑줄 친 표현의 형태를 바르게 고친 것. 네, 지금 여기서는 밑줄이 잘 안 보이죠? 여기 있습니다, 밑줄이. I would have kept. 됐죠? 내가 근데 너라면, 자, 봐봐. 지금 would have pp지. 그럼 이거 언제를 나타낸다고? 과거 추측. 아까 과거 완료의 그 뒤쪽이었잖아? 그럼 앞에가 뭐였어야 돼? 과거야. 됐지? 근데 이건 얘가 밑줄이지, 지금. 그럼 얘는 적어도 맞았다는 거지. 얘는 언제를 나타내? 가정법 과거, right now. 그럼 얘도 어떻게 바꿔줘야 돼? 아까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뒤에 동사 원형. 그럼 얘를 어떻게? 동사 원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would, should, could, might, 얘를 뭘로? 동사 원형인 네, keep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요거 하는 거야, 가정법은. 앞에 덩어리, 뒤에 덩어리 맞춰서 이렇게 한다고. 근데 아까 둘이 섞어서 써야 된다며요. 아, 맞아요. 나중에 배워, 나중에. 여기서는 지금 그거 안 나와. 혼합 가정법 안 나오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선 요거 연습하고. 됐죠? 네, 요거 쓰면 되겠죠? I would keep. 아, 얘가 밑줄이니까 얘를 뭘로? 동사 I would keep. 이렇게 2번. 오케이? 그 다음에 205번. 이거 나중에 보시면 뭐가 더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거 칠판 안 띄우고 하는 버전, 아이패드로 하는 버전, 이렇게 하는 버전. 아, 네. 갑니다. If we stayed at the hotel, 우리가 호텔에 있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If 주어 과거동사,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됐죠? would, should, could, might. 이거 막 하나밖에 없잖아. 5번 골라야지. 됐죠? 그러니까 아까 형태 반드시 외우라고. 지금 그거 외웠으면 지금 요 문제들은 순삭. 오케이? 넘어가서. 이게 지금 요렇게밖에 안 되니까 좀 봐주세요. 네, 갑니다. If 가정법 구문을 그 의미가 같도록 직설법 구문으로 고칠 때. 요거죠? 직설법? 직설법은 뭐야? 내가 새라면 날 텐데. 내 지금 새 아니야.
아니지. 나는 새가 아니니까 날 수 있어 없어? 날 수 없다고. 오케이? 그거 쓰는 거야. 개가 열심히 일했더라면 성공했을 텐데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네. 몇 번? 됐죠? 여기서 as는 네,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틈 뒤에 주동이 나왔지. 얘 as 뒤에 주동이 나왔지. 자, as는 뒤에 전치사, 아, 뒤에 전치사가 아니다. 뒤에 명사 하나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주동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뒤에 명사가 나왔을 때 얘는 전치사겠고 뒤에 주동이 나왔을 때 얘는 접속사겠죠? 요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이때는 뭐뭐 뭐뭐로서, 여기는 뭐뭐하기 때문에로 대표적으로 쓰입니다. 됐죠? 에스가 여러 가지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봐, 뒤에. 명사 하나면 뭐뭐로서. 뭐, as a doctor, 의사로서 저를 고쳐줬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는 안 돼요? 아, 뒤에 주동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쓰면 돼? As he was a doctor. 똑같다고.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고쳐줄 수 있었습니다. 대개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의 밑줄 치고 나오면, 밑줄 쳐서 나오면 그냥 맞았다고 생각하고 거의 넘어가면 됩니다. 요거 두 개 정도 잘 구별해 주시면 돼. 됐죠? 그럼 성공, 아,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I wish I could study in a cool place. What would you do if you, if I, you, I, 얘는 지금 뭐야? I would가 지금 합쳐져서 이렇게 된 거죠?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네?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과거죠? 그럼 여기 무슨 동사? 과거 동사. 내가 너였었더라면 if I were you.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if you were. 그러니까 MU 내가 너라면 내가 너라면 그래서 요 능동사 쓰면 된다고. 근데 형태를 어떻게 과거로 쓰라 그랬죠? 그래서 were 쓰는 거예요. was you 안 되냐고? 된다고. 근데 교과서에서는 were 쓰니까 were로 가자. 오케이? 요거 조금 외워 주셔야 돼. 그 다음에 208번. 아, 내가 부자라면 차를 살 텐데. 이거 내가 썼나? 농담입니다.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차를 살 수 없네. 됐죠? 네, 슬프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209번.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As I don't have some free time. 아, 나는 시간이 없어. I don't get some rest. 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요거 can't로 바꿉시다. I can't get some rest. 됐죠? 그럼 어떻게 쓰면 됩니까? 내가 지금 시간이 있었더라면 얘의 뭐? 과거형. If I had 쓰면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 Next page. 넘어가셔서 얘는 지금 글씨 잘 보입니까 지금? 헤이, 글씨 잘 보입니까? 저 상으로 좀 더 크게 써야 됩니까? 네, 좀 더 크게 써줄게요. 관용 표현. 관용적이라는 게 뭐야? 응? 생각 없이 막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생각 없이 쓰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의식하지 않고 쓰려면 어떻게 돼? 외워야 돼. 이거 뭐 하라고? 외워라. 안 외우면 못 써. 안 외우면 어떻게 관용적으로 씁니까? 오케이? 자, if you were
In my shoes. 요거야. 자, in somebody's shoes. 됐죠? 이게 뭐냐면 누구누구의 네,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요. 여기 옆에다 쓸게요. 누구누구의 입장이 되어보다. 요거죠? 야, 너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 Think in my shoes. 뭐 이렇게 쓰는 안 쓰는데, 야, 어우, 걔 입장이 돼봐. 그거 힘들 거야. Imagine you were in her shoes. 됐죠? 되게 힘들겠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네, 관용 표현은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난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나왔어. 부자였어. 아까랑 뭐가 다르죠? 이게 왜 자꾸 이러지? 네, 똑같죠? 네, 여기 과거동사 were 써주면 되겠죠? If I were rich, I could buy a car. 네, 차 있습니다. As I don't have much money, I can't buy a new car. 이게 왜 이래? 이거 글 쓴 사람이 이때 차가 많이 사고 싶었나 봐. 그치? 나는 계속 돈이 없대. 새 차를 살 수 없대. 그러면 돈이 있었더라면 If I had much money, I 가능성, 예, could 됐지? 요거야. 요거서 요거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can't의 과거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can't의 과거형이 아니라 이거 can 왜 쓰면 안 되냐고 여기는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약간 가정법이라서 어쩌 자체를 약간 약하게 깔고 들어간다. 아, 살 수 있을 텐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살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 그지? 여기서는 정확히 요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기보다는 약간 어쩌를 가라앉힌 tone down의 느낌. 오케이? 됐습니까? 내 생각에는 아마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칠판이 아마 조금 더 써지면 조금 더 네. 다 새 겁니다 지금. 네, 아닙니다. 이거 요거 세 개 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괄호 열고 네, 여기서 괄호 닫으세요. 오케이?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데 이건 지금도 중요해. 이건 지금 고등학생들도 많이 틀리고 있고 이건 왜 그러냐면 지극히 예외적인 방법인데 시험에 나와. 다시 지극히 예외적인 방법인데 시험에 나와. 그래서 그 예외적인 방법을 배울 때는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예외적인 방법이라서 많이 안 물어봐. 그렇지? 예외적인 방법만 계속 많이 물어볼 수 없잖아. 예외인데 그때 배웠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안 배우고 있다가 아이고 또 틀렸네. 또 배웠다가 계속 이런단 말이야 이거.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할 때 네, 한번 잘 해봐 드세요. 자, 이거는 왜 이거 조동사 때문에 그런 건데 시제 일치의 예외적인 경우. 자, 이건데 213번에 여기 suggested의 밑줄, 14번에 여기 demanded의 밑줄, 그 다음에 어우 딱 맞춰지네요 이렇게. 네, required의 밑줄. 오케이. 자, 이게 뭐냐면 시제일체 예외 어떤 주장, 명령, 제안, 필요 등의 표현 표현 뒤에 이렇게 that 주어 동사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볼래요? 여기 보면 보이시죠? I suggested 제안했지. 뭐를 제안했어?
that 주어 빈칸을 됐죠? 저거 왜 저렇게 공간을 떨어뜨려 놨냐면 요거야. 네, should야. 절대 should가 생략이 돼. 그래서 잘 봐. 얘가 동사 원형으로 남아. 이게 왜 일치의 예외냐고? 여기 잘 봐. 지금 무슨 형이니? I suggested, 제안했지, 과거에. 갔었을 거라고. 그때 가라고. 제안했지. 그럼 이거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왜 얘는 동사 원형입니까? 답이 요거거든? 거거든? 왜 동사 원형입니까? 앞에 should가 있는데 생략이 가능하거든. 언제? 요럴 때. 요럴 때. 저럴 때 should가 생략이 가능해. 됐지? 그래서 여기가 과거 동사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저렇게 동사 원형으로 남아. 언제? 얘네가 당위성을 내포할 때. 당위성이 뭐냐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거야. 친구가 제안했어. 우리 가서 코로나 걸리자. 이거 그러면 돼? 이거 돼? 안 돼? 다 이거 안 되잖아. 됐지? 그럼 봐봐. 마이 한번 여기다 써줄게요. 어. 네. 쭉쭉쭉. Suggested. 아이고. 네. Suggested that. 아, 이거 문장이 좀 이상하다. 다시 쓸게요. 오케이? 네. The people insisted that the accident happened on the crosswalk. 네. 요거 한번 좀 좁아서 그랬거든. 한 줄로 쫙 한번 써보세요. 거기 24페이지 맨 밑에다가 한 줄로 쫙 써보세요. 그럼 자 이게 뭐야? 주장했지. 사람들이 주장했어. 뭐라고?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너네 지금 당위성이 이 말이 당위성이 뛰니?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나야 돼? 일어나면 안 돼?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그랬을 때 여기 앞에 should 생략돼서 네, 카메라 좀 돌리시면 돼요. 안 나오면. 오케이? 이게 동사원형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당위성을 내포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얘랑 시제 일치시켜주면 돼. happened로 써주면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주장했습니다. 일어났었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게 만약에 당위성이 내포가 안 되면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고. 내포되면 이런 거지. 우리 should who should go to ask him? 걔한테 누가 물어보러 갈래? 제가 I suggested that she should go. 당위성이 적어도 not 내포되진 않잖아. 뭐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친분이 있었거나 뭐가 있었겠지. 야, 제가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should 생략돼서 이렇게 go. 만약에 당위성이 내포가 안 됐으면 시제 일치해줘서 went로 썼겠죠. 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거기 214번 같이 볼게. 네, 지우고. 자, 볼게요. What did the teacher say to you? 선생님이 너한테 뭐라고 했니? He demanded that I blank him my homework. 자, demand. 여기서 뭐예요? 네, 여기다 하나 더 쓰자. 요구. 됐죠? 보이시죠? 요구. He demanded that I blank him my homework. 선생님이 뭐라고 요구했냐고? 숙제 보여줘! 라고 요구했대. 그럼 선생님이 숙제 보여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 괜찮죠? 그래야만 하지. 오케이? 그럴 수 있잖아. 그랬을 때, 아, should 생략 가능? 그래서 동사 원형. 오케이? 만약에 선생님이 어떻게 그래? 그랬으면 절대 안 되지.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때는 시제 일치 해주면 돼. 오케이? 근데 지금은 요거 내포하니까 시제 일치의 예외처럼 보인다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오케이? 그 다음에 15번도 He required. 네. 뭐 필요했죠? 요구했죠? He required that we blank the meeting. 아, 그 미팅 회의 좀 참가해 주세요. 당위성 뛰잖아. 그러면 뭐 한다고? 당위성이 뛰면 예, should 생략 가능. 뒤에 동사 원형 남는다고. 오케이? 아, 별거 없죠? 문제는 이게 만약에 밑줄로 나오면 이렇게 여기에 딱 밑줄 쳐서 나올 거야. 그러면 순간 친구들은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오케이? 그러면 안 되고 이거 생각해봐야 돼. 근데 이거 하여튼 예외라서 잘 나오지는 않는데, 네, 나올 때마다 고 나올 그 그러니까 공부하는 텀을 줄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때 공부하고 또 1학년 한 1학기 기말고사 때한번더 공부하고 2학년 돼서 한번더 공부하고 이러면 계속 틀리겠지 나올 때마다. 그 텀을 스스로 줄이시라고. 지금 한번 배웠지. 그러면 한달 뒤에 또, 아, 맞다. 이런 게 있었지. 한달 뒤에 또 이런 게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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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실전에서 딱 생각나지. 오케이? 16번. 네. 스스로 지워지는 칠판은 없나요? 갑니다. 자, if I had enough money, I could go there. 돈이 충분했으면 갈 텐데. 거기 한번 가고 싶어요. 그럼 이제 지금 뭐야? 돈이 없기 때문에 갈수 없네. 오케이? 몇 번? 인과 때문에. 됐죠? 17번. 어법에 맞는 문장. 어제 홍쌤이 말씀하셨죠? 네, 어법과 문법의 차이. 네, 잘 참고해 두세요. 217번. 어법에 맞는 문장. 정답은 요건데. If I had been. 아하! 언제? 여기 나와 있지. 어젯밤에 있었었더라면 I would have PP 만났었을 텐데. 과거 완료.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됐죠? 나머지는 한번 보세요. 지금 아까 출제 포인트 세 가지 중에 어디 하나가 틀려 있을 거야. 다음, 18번. 의미가 같지 않는 거. 다음 문장에 의미가 같지 않는 거. 네, 이 중에 하나 틀린 거 고르려는 거야. 너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아, you are helped me, I do not. 예. 너 외국에서 왔니? 약간 이런 거. 알았죠? 너는 나를 도움을 당했니? 너는 나를 도움을 당했니? 지금 이런 말이야. 됐죠? 얘는 뭐냐면, 너의 도움이 아니었었더라면, I would have failed. 얘도 but for. 요거 나왔으니까 보여줄게요. 자, 아까 요거 썼잖아. If it 다시. If it were not for 요거를 if 생략해서 were it 도치 시켜서 were it not for 얘네를 요렇게 without 얘를 without으로 아니면 but for 요 덩어리들을 이네 개가 다 같은 거야. 오케이? Okay? If it were not for 너의 도움, were it not for your help, without your help, but for your help 다 뭐뭐가 아니었었더라면 뭐뭐 할 텐데. 됐죠? 외우시면 돼, 요거. 요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서술형 있는 고등학교들은 요거 쓰는 거 나와, 쓰는 거. 봐봐. 얘는 칸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칸 수가 다 다르잖아. 가정법으로 쓰시오 하고 칸 수를 딱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뭐야? 두 단어? 세 칸.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일곱 칸.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아, 쉽네. 다음. 오케이? 정답 5번. 근데 이게 방금처럼 이게 되려면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우면 알았죠? 이거 반드시 나와. 이러는데 반드시 나와. 네, 꼭 물어보더라고. 거기 에스모 학교에서 꼭 물어봐요. 여러분들 이지망으로 아마 그 S 여고 많이 쓴것 같은데 빨리 발표났으면 좋겠다, 그죠? 자, If I had enough money, I would buy a new bike. 이상하네. 계속 돈 갖고 이러지. 돈이 있었더라면 자전거 샀을 텐데 돈이 없어서 열심히 이거 문제를 만들었나 봐, 그죠? New bike. As I 그럼 뭐 쓰면 되겠니? 돈이 있어 없어? Do not have. 어어.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웬걸? 두 칸이네? 근데 얘가 합쳐지잖아. Don't로. 오케이? Don't have enough money. 쓰면 되겠죠? 네, 넘어가서 220번 같이 볼게요. What a nice car! 또 좋은 차다. 비싸 보여. 얼마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3,500이요. 비싸네. If I had a lot of money, 돈이 있었을 때살수 있었을 텐데. 그럼 여기 뭐?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가능, could. 사다, buy. 굿바이. 자, 그 다음에 221번. However, if we only use the words,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would be boring. 자, 근데 있잖아. 우리가 단어만 사용하면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 재미가 없을 텐데. 요 얘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단어만 사용한다야 아니야? 아니지. 우리는 as we Don't only use words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사람들과 그냥 써주면 돼. 그대로 커뮤니케이션 쓰세요. 그냥 이렇게 막 화살표로 이렇게 하지 말고 between people 지루하다 안 하다? Is not boring.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의미가 같잖아, 그러면. 오케이? 단어만 사용한다면 재미없을 텐데, 단어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있네. 지루하진 않네. 됐습니까? 다음. 비가 오네. 비가 오기 때문에 마당에서 점심 못 먹네. 그럼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먹을 수 있을 텐데. 됐죠? If it weren't raining, we could have lunch in the garden. If it weren't. 네, 다시. 이거 안 보이죠? 다시. 원트 레인이 비가 오지 않았다면 위뭐 우드 쿠드 둘중 아무거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뭐 할수 있을 텐데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223번. 네, 계속 지웁니다. As she is not there, she can't answer the phone. 없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네. 있었더라면 대답할 텐데 해볼까? If she 과거 동사, if 주어 과거 동사, were there, she
뭐 would, could 괜찮을 것 같아요. can't니까 could로 갈게요. could answer the phone. 쭉 쓰면 됩니다. 오케이? 제발 부탁이니까 다 쓰세요. 오케이, 다 쓰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224번. I wish blank popular in my youth. 근데 여기 약간 함정이 있죠? 요거죠? In my youth. In my youth는 언제야?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언제 생각하는 거야 지금? 옛날. 그럼 얘는 지금 언제나 나타내야 돼? 비과거를 나타내야 돼? 과거를 나타내야 돼? 과거. 요거. 오케이? I wish 과거 동사면 지금이잖아. 지금 뭐뭐 했을 텐데. 지금 어렸을 때 유명했어. 안 된다고. 오케이? 나. 225번. I wish I 과거 동사. I think you should. 됐죠? 야, 이거잖아. 아, 나 스포츠 좀 잘했으면 좋겠어. I wish I were. 얘 지금 언제 떠들고 있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아, 스포츠 좀 잘하고 싶은데. 야, 운동해, 운동. 운동해야 돼, 이거야. 나 스포츠 잘했으면 좋겠어. 너 운동 할 수 있을걸? 어디 아프니? 다음. 여기입니까? 네, 갑니다. 줄친 부분에 알맞은 것은 because so is not in our office. 회사에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 없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 없네. 있었더라면 전화를 받을 텐데. If so, 과거 동사 were in our office. 계속하고 있죠, 지금. In our office, she would, could, should, could.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she, 할 수 있을 테니까, 뭐, could, would. 네, 씁니다. would answer. answer. 받을 텐데. 몇 번? 잠깐만, 그렇지. 얘를 만약에 could answer를 주고 막, 네. 그럼 안 돼요. 오케이. 다음. We are constantly talking without saying a word. 무슨 말이죠? 우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있다? 아, 네, body language네요. 몸짓으로 하고 있네요. 몸짓이 아니었더라면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투동사 하는 게 어려울 텐데 지금 얘 보입니까? 가주어? 아니, 진주어? 그럼 얘 가주어 쓰면 되죠? 오케이? 가주어 뭐? 우리 뭐 씁니까? it. 됐죠? 주어 나왔지. 그 다음에 뭐? would, should, could, might. 뭐뭐 어려울 터인데, 텐데, it would. 뒤에 뭐? 동사 원형. be harder. It would be much harder to communicate. 저거 있니 어디? It would be. 네, 여기 있네요. 오케이. 됐죠? 네, 이거 재밌네요. 이렇게 하니까 수업을. 네, 228번. If he did not have body language, 몸짓이 없었더라면 어려울 텐데. 그럼 있기 때문에 since, 뭐 as, 뭐 because. 다 되겠죠? 있기 때문에 it 어려워 안 어려워? 몸짓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게 어려워 안 어려워? it is not hard. 됐죠? 네. 시험 문제에 나오면 아마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올 거야. 오케이? 네, 229번. I wish I had many friends. 아, 친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너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이럴걸? 이러면 안 돼. 공부해. 친구 사귀지 마. I am sorry that I 친구 있어 없어? Don't. 여기서 sorry는 미안하다기보다 약간 유감. 아, 유감이다. 나 별로 친구가 없네. 뭐 얘 이런 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I am sorry that I
이또 이러네. 부자야 아니야? Am not rich. 네, 뭔가 원한이 있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네, 벌써요? 아, 네, 죄송. 금방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I'm sorry that you cannot speak German. 아유, 너 독일어 못한다니 유감이네. 밥맛이네? 네, 아이, 네가 했으면 좋겠어. I wish you 뭐? 동사 원형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쿠드 네 스피크 저먼 오케이 끝아나끝 여러분들 어디까지 하시냐면 295페이지까지 네 풀고 채점하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그 지금까지 1학년 문법 그 덩어리는 아마 다 하셨을 터 써야 되고 2학년 문법 받아가신 사람들은 그것도 한 2주 정도 드릴 테니까 그때 제출하시면 되고 오케이? 다음 시간에 요거 화법은 딱히 별로 그래서 아마 여기 9 챕터 9 조동사부터 할 테니까 조동사부터 문제 또 푸세요 오케이?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